안녕하세요. 꽃담당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화분 영상이에요. 오늘도 또 예쁜 애들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종이하고 펜을 준비해서 적어가면서 보시면은 빠른쯤 하실 수 있고요. 또 구독, 좋아요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제가 올리는 화분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1번은 요거 꽃분이에요. 먼저 번에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화분입니다. 요거요. 꽃분 1번 화분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약간 작게 해서 24,000원에 나왔어요. 이 화분이 단가들이 있었죠. 비쌌죠. 보통 뭐 웬만한 거는 다뭐 굉장히 비쌌던 화분인데 이번에 아주 저렴하게 24,000원에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요거요. 사이즈 제가 한번 또 재볼게요. 10이 넘게 나오죠? 10이 넘게 나옵니다. 10이 넘게 나오고요. 높이 한번 볼까요? 높이는 한12 정도, 1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1.5가 나오네, 정확하게요. 네, 2번 화분이었고요. 24,000원입니다. 3번 장미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4번 화분이요. 장미 새송이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장미가 있어요. 요거 24,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큰 화분을 소개해 볼게요. 똑같은 장미분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좀큰 겁니다. 요거는 12.5 나오고요. 13.5가 나오는 화분이에요. 요거는 3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3만 원짜리 화분이에요. 보시면 5번. 네. 오렌지 꽃이죠? 6번이요. 또 핑크 꽃입니다. 이번에는 7번이요. 요거는 3만 원짜리입니다. 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집합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집합분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12 곱하기 10이고요. 개당 12,000원짜리 가성비 상당히 좋은 화분이에요. 사이즈 12.5 곱하기 13.5가 나온답니다. 사이즈 12.5 곱하기 13.5가 나오고요. 색깔은 처음부터요. 보라 색깔. 네, 보라요. 요거 보라 색깔입니다. 보라 색깔이고요. 요것도 카키 색깔 집이 있어요. 카키 집이 있고요. 요거는 또 오렌지 집이 있고요. 요것도 하늘 색깔 집이 있고요. 요거 노란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빨간 집이 있습니다. 요거 개당 12,000원짜리예요.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요거는 색깔대로 이렇게 쫙 놓으시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한 분이 이렇게 쫙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집화분인데 요거는 봄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14,000원이고요. 사이즈가 11 곱하기 8이에요. 자그마한 창이나 군생 같은 거 신기에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아주 예쁜 화분이에요. 요거요. 저도 몇개 쓰고 있는데 이 화분은 식재하기도 좋고 뭐를 심어놔도 예쁜 화분입니다. 요거 네 가지 컬러 있어요. 색깔은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는 10번에 요거 저기 솜물레 화분이에요. 솜물레 화분인데 요거 직사각형 분인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두개 나란히 하시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화분이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안정감도 있고요. 예, 물마름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한 개당 2만 원짜리에 두개 이렇게 하면 4만 원이겠죠? 두개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답니다. 그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요거 세트를 못 봤는데요. 큰 사이즈가 요거 큰 사이즈 하나 하고요. 요큰 사이즈가 요거 12 곱하기 18.5예요. 요거 대자 하나 하고 요 소자 하나 하고 세트를 묶었습니다. 세트를 묶어서 요거 12번 세트 21,000원에 나가겠습니다. 두 개에서 21,000원이랑 가성비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다리도 튼실하고 아주 멋있답니다. 요거 13번도 두개 묶어서 예, 21,000원에 가겠습니다. 21,000원이에요.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이요. 14번은 요런 화분인데 요거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요거 개당 16,000원짜리예요. 목대 있는 애도 심어주면 아주 좋겠죠? 이렇게 아주 사이즈도 좋고 요 화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어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한번요. 화분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예, 11.5가 나오고요. 11.5가 나오고 높이가 16 나온답니다. 15.5가 나오네요. 15.5. 15.5 나옵니다. 요거는 약간 더 크게 나왔죠? 화분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이게 보석이 다 박혀 있고 아주 멋진 분이랍니다. 이렇게 색깔 네 가지 컬러 있어요. 요건 컬러 얘기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개당 16,000원짜리입니다.
1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15번도 이거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것도 보석이 다 박혀 있고 굉장히 실용성 있는 화분이에요. 이건 개당 10,000원짜리입니다. 카키 흰색 빨강 이렇게 카키 색깔 흰색과 빨강 색깔 얘기하시면 되세요. 개당 10,000원씩이고요. 여기는 빨간 포트 한 3개 3, 4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화분 사이즈예요. 네, 사이즈 좋습니다. 이것도요. 그 다음에는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솜물레 화분이에요. 솜물레 화분이고요. 요거 사이즈는 11 곱하기 11 나온답니다. 11 곱하기 11 나오고요. 요건 색깔대로 개당 요거 20,000원짜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져요. 화분이. 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이니셜 새겨진 거 보이시죠? 아주 멋진 화분이랍니다. 요거 16번이었고요. 요거 17번입니다. 17번 화분이에요. 17번 화분입니다. 보석이 아주 고급스럽게 박혀 있고 18번 화분이고요. 요건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두 개나 세 개, 네 개 이렇게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죠? 요거 9번이요. 고급스러워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20번 화분이고요. 요거 선물레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21번 소개하겠습니다. 21번은 창이나 군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깊이도 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깊이도 있고 아주 깔끔한 그 마무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20,000원씩 나가고요.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이 21번이고요. 창이나 군생 심으면 너무 예뻐요. 요거 22번이고요. 22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림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보기보다 이게 상당히 멋집니다. 깊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 가겠습니다. 23번은 그거 모양이 약간 다르죠? 밤색으로 나오고도 20,000원씩 나가요. 16 곱하기 14. 높이가 조금 더 있죠? 16 곱하기 14. 군생 심어놓거나 창을 심으면은 아주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24번 저 미나봉 갈게요. 24번은 여기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제가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 화분이죠? 여기다가 뭐 창이나 대품을 심어놓으면은 아주 근사한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세 가지 컬러 있어요. 이렇게요. 요거 개당 20,000원씩이고요. 요거 사이즈는 아주 큼직해서 17.5 곱하기 15가 나와요. 대품 심어놓기 너무 예쁜 화분이랍니다. 여기 적당히 채색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유약 처리가 적당히 앞에 꽃에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때가 안 타는 화분이에요. 요거는요. 때가 안 타게끔 이렇게 유약 처리를 겉에만 살짝 했답니다. 이렇게요. 예쁘죠? 여기 세 개 나란히 놓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요거 20,000원씩 나갑니다. 네, 25번 시작하겠습니다. 25번은 백강분이에요. 백강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무늬도 많고 요거 말씀드리는 것 같이 지달공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리기 가게끔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답니다. 흙도 좋고요. 이렇게 아주 여기 또 입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들 얼굴을 탁 걸쳐놔도 아주 예쁜 화분이에요. 색깔은 이렇게 7가지 컬러가 있어요. 요거 25번이니까 컬러를 말씀하시면 되세요. 보라 색깔, 빨간 색깔, 주황 색깔, 아이보리, 노랑, 하늘 색깔, 핑크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네. 요거는 가격이 25번은 가격이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예요. 백강분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26번 가겠습니다. 26번은 뚱딴지 화분이고요. 26번은 18,000원입니다. 8.5 곱하기 9 나와요. 8.5 곱하기 9 나오고요. 빨간 포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8,000원이고요. 27번은 10 곱하기 10. 빨간 포트보다 훨씬 큰 사이즈죠. 요거는 23,000원입니다. 아주 화분이 고급스러워요. 이 화분이요. 보시면은 아주 고급스럽답니다. 그 다음에 28번 트로피 모양으로 생긴 그런 화분이죠. 요거 30,000원짜리입니다. 9.5 곱하기 13.5 나오고요. 색깔이 보라 색깔하고 오렌지 컬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색깔 얘기해 28번, 29번입니다. 요거 30,000원짜리예요. 그 다음에는 30번 가겠습니다. 30번은 요거 28,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는 11 곱하기 10 나옵니다. 28,000원입니다. 30번이요. 이제 예쁘죠? 31번은
23,000원 나갑니다. 10.5 곱하기 9.5 사이즈예요. 23,000원이에요. 31번이요. 그 다음 32번 가겠습니다. 요건 28,000원짜리인데 약간 롱분이에요. 요거 9.5 곱하기 12.5 나오고요. 아, 목대 있는 애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아무거나 심어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이즈예요. 사이즈 큼직하고 아주 좋답니다. 깊이가 있어가지고 목대 있는 애들 심어줘도 너무 멋진 화분이에요. 네, 이번에는 수제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화분은 수제분이에요. 일전에 한번 소개 한번 했었는데요. 33번입니다. 여기 파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예, 입체적으로 파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려가지고 크리스탈을 박으셨어요. 너무 예뻐요, 화분이요. 33만원짜리입니다, 요거요. 사이즈는 10.5 곱하기 14 나오고요. 34번 소개할게요. 34번도 요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파신 거, 파가지고 스케일을 넣었어요. 굉장히 빈티지한 그런 화분이에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35번 소개할게요. 그것도 10.5 곱하기 14고요. 요것도 개당 여기는 수제 화분들은 전부 다 3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는 36번 가겠습니다. 36번도 너무 예쁘고 그림이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죠? 약간 빈티지 스타일이 나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37번 가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꽃들이, 꽃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 홈을 다 팠어요. 파가지고 거기다가 채색을 한 겁니다. 손이 많이 간 화분이에요. 38번입니다. 38번이요. 아주 자연스럽고 거기다 또 난까지 박아가지고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요거는 39번 가겠습니다. 39번이요. 그 다음에는 40번 갈게요. 40번도 너무 예쁘죠? 색깔이 예쁘죠? 네, 40번입니다. 수제분들은 많이 안 나오는 화분들이니까는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41번으로 가겠습니다. 41번은 요거 정수분이에요. 정수분 너무너무 예쁜 정수분이라서 제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거를 다시 또 내놨습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정수분은 요거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다리도 있고 22,000원짜리예요. 사이즈는 8 곱하기 8.5 한 빨간 포트 하나 정도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너무 예쁘죠? 다리도 있어가지고 물마름도 좋고요. 굉장히 화분이 가볍습니다. 흙을, 좋은 흙을 썼기 때문에 요건 굉장히 가벼운 22,000원짜리예요. 한 분이 요거 4개 하시면 너무 예쁘겠네요. 요게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정수분은요. 그 다음에 정수분 장미분 갈게요. 장미분 이렇게 사각 장미분이고요. 요거 사이즈는 7 곱하기 7이에요. 빨간 포트 하나 심으시면 딱 좋을 만한 사이즈고요. 저도 이 화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봐도 예뻐요. 여기 심겨진 달기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답니다. 42번이고요. 요건 11,000원씩이에요. 11,000원입니다. 요거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8가지 컬러를 다 한꺼번에 한 줄로 쫙 놓으면은 키팅장이나 베란다에 놓으면 너무 예쁜 화분이죠. 요거는 11,000원씩입니다. 정수분이요. 그 다음에는 예쁜 피규어 갈게요. 피규어 요거 뚱뚱한 고양이에요. 요거 12,000원, 쌍에 12,000원, 한 쌍에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색색을 든 아이들이 나왔죠. 요 색색들 아이들은 요거 쌍에 15,000원이에요. 두 개에요. 너무 귀여워요. 요거 머리도 이렇게 새싹같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접어졌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요거 쌍에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테디베어. 뚱보베어, 테디베어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 45번이고요. 요건 쌍에 25,000원이에요. 아주 튼실한 애들이랍니다. 쌍으로 데려가세요. 쌍에 2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46번도 화분으로 갈게요. 46번은 요거 건이분이에요. 건이분은 사이즈가 12.5 곱하기 12.5 나오고요. 12.5 곱하기 12.5 나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건이분은요. 요거 사이즈도 좋고 요거는 개당 10,000원씩입니다. 요거 색깔이 청색 있고요. 요거 약간 보랏빛 연보라예요. 연보라 있고 요거 하늘 색깔 있고요. 요거 빨강 있고요. 여기 그린 색깔 있고요. 색깔 얘기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한 개당 10,000원씩이니까는 한 분이 5개를 하셔도 나란히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성비 진짜 좋은 화분이랍니다.
네, 이번에는 건입은 소개할게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화분이죠. 가격도 괜찮고 사이즈도 좋고요. 또 품질도 괜찮고요. 건입은입니다. 요거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약간요. 사이즈가 19 곱하기 15 나와요. 19가 나오고요. 15가 나온답니다. 색깔은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네 개를 한 분이 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당 22,000원짜리입니다. 여기 창이나 군생 심어놓으면은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입구도 크고 보시면은 물구멍도 이렇게 크고 시원하답니다. 건이분은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여기도 예뻐요. 무늬도 예쁘고 중후한 맛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색깔 네 가지 있어요. 22,000원짜리입니다. 19 곱하기 15예요. 47번이요. 그 다음에 48번 갈게요. 48번은 약간 단지 스타일로 이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멋스럽죠? 이것도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줄무늬가 쭉쭉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48번입니다. 세 가지 컬러 있어요. 빨강, 흰색, 초록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 한 분이 하시면 좋겠네요. 이거 한 세트 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49번 갈게요. 49번도 요건 사각이에요. 붙여놓기 좋은 사각이고요. 요것도 가격은 2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8.5 곱하기 15입니다. 18.5 곱하기 15예요. 요거 22,000원 나갑니다. 흰색, 파란색과 빨간색깔 세 가지 있어요. 건입은 49번 22,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50번 갈게요. 50번은 요거, 예,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같은 그런 고리분이에요. 고리분인데, 사이즈가 14 나오고요. 입구가 높이가 20 나오고요. 요거 15,000원씩 나갑니다. 요거 색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어요. 베이지 색깔 너무 멋지죠? 아, 베이지가 51번이고요. 청색이 50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1번하고 세트 색깔이에요. 52번 가겠습니다. 52번은 요거 약간 창이나 뭐 대품 심어놓으면 좋을 그런 화분이에요. 사이즈 아주 멋있고요. 멋지고요. 화분이 멋진 화분이랍니다. 예쁜 화분이 아니라 멋있는 화분이에요. 뭐를 얹혀놔도 잘 어울리, 다우이기하고 잘 어울리는 애입니다. 사이즈가 16.5가 나오고요. 높이가 13 나오고요. 가격은 만원 나갑니다. 이런 화분 너무 가성비 너무 좋죠? 그 다음에 53번 가겠습니다. 53번이 이거 트인분이에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트인분인데 사이즈는 13 곱하기 14고요. 개당 요거 14,000원씩 나갑니다. 14,000원이에요. 컬러는 베이지 색깔이 있고요. 약간 핑크, 인디핑크 종류 있고요. 또 푸른색깔 계통이 있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13 곱하기 14 나오고요. 요거는 14,000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세 개요. 저도 여기다가 칸트를 심어줬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좀 고급스럽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끝에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화분도 소개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또 피규어 같은 것들도 많이 제가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아, 보시고 뭐 예쁜 애들 있으면은 캡처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